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뷔가 전세계 K-POP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계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뷔는 탁월한 음악적 안목이라는 극찬을 받을 만큼 클래식부터 팝, 재즈, 올드팝 등의 음악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듣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뷔는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작곡가로는 쇼팽을 꼽으며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를 즐겨 듣는 등 클래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인 헤이뉴스에서는 방탄소년단 블루앤그레이 속에 뷔의 최애 클래식이 숨어있다라는 영상을 통해 뷔가 가장 좋아한다는 쇼팽의 자장가와 뷔의 자작곡인 블루앤그레이의 관계성을 집중 조명하며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뷔의 곡이 쇼팽의 자장가처럼 변주곡으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목했는데요, 이는 바흐 이전 시대의 음악부터 계속됐던 오래된 클래식 음악의 전통 기법이며 뷔가 이 전통을 잊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기법으로 곡을 작곡했다고 설명하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 진행이야말로 듣는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블루앤그레이는 뷔가 번아웃을 겪고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 감정을 가사와 멜로디에 담아낸 것으로 우울과 불안을 블루와 그레이로 표현하며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뷔의 자작곡 스노우플라워를 커버해 크게 화제를 낳았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는 뷔의 내순도르마 열창 장면을 보고 감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장르 불문 다 잘하는 뷔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생일에 진행한 네이버 브이라이브 방송이 단 5일 만에 조회수가 무려 1700만 뷰를 돌파하면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뷔가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브이라이브 브이데이 방송은 실시간 1200만 명 이상의 팬들이 시청하며 실시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방송은 일간 주간 1위를 기록했으며 1770만 조회수를 넘기며 지난 9일 기준 월간 1위까지 차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민낯으로 등장한 뷔는 아미분들한테 생일 축하를 되게 많이 받았다, 아침 뉴스까지 나오는 걸 봤다, 여러가지 이벤트를 많이 봐서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 뜨자마자 달려왔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 팬들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네이버가 2015년 론칭한 글로벌 라이브 커뮤니티 플랫폼인 브이라이브는 1억 다운로드를 돌파하기도 했으며 글로벌 이용자 비율이 85%로 실시간 조회수는 글로벌 인기를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뷔가 지난 2019년 6월 오랜만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브이라이브는 네이버가 2019년 브이라이브를 결산하는 의미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정한 베스트 브이라이브 채널의 브이 최다 재생 라이브 부문에서 총 4억 8,400만 뷰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뷔는 브이라이브 실시간 최다 시청 1위와 최다 재생 1위의 기록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오랜만이에요 방송은 브이라이브 역사상 최단 기간에 2억 뷰를 달성한 바 있었고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팬들이 찾아 현재 5억 뷰 이상이 재생되는 대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뷔는 글로벌한 인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하는 진정성과 팬들과 쌍방 소통을 하는 다양한 컨텐츠로 브이라이브에서 뜨거운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뷔가 속한 방탄소년단이 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큐라프록스에서 음원 부문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킨텍스에서 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윗 큐라프록스 디지털 음원 부문 시상식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날 방탄소년단은 음원 부문 본상 수상 이후 수상대에 등장했습니다. RM은 다시 한번 음원 부문 수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며 수상의 기쁨을 드러냈는데요, 이어 멤버들은 최근 어깨 수술 후 회복을 마치고 활동을 재개한 슈가를 소개하며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멤버들 사이에서 인사를 건넨 슈가는 여러분 슈가다 제가 돌아왔다 라며 수술을 하게 돼서 두 달 정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슬슬 잊혀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 그래서 되는 대로 빨리 나와서 하고 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슈가다 라는 복귀 인사를 전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아미 화이팅 이라며 다시 한번 수상에 대한 감사를 덧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